와, 자, 이건 것 같아요. 69,000원 자이언트 폭립. 하프는 39,800원이네요. 와, 자, 여러분들, 이게 자이언트 폭립이라는 거거든요. 나왔는데, 예, 엄청 큽니다. 예, 이게 한 5-6인분 된다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위생장갑도 주어지네요. 뭐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, 뭐야 이거? 맛있다. 맛있어요. 네. 제가 집에서 한번 이거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 맛이 안 나던데. 와, 대박이다. 양 엄청 많은데? 와, 나 빼요. 빼요, 빼요. 이야. 자, 이 소스에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. 소스에. 제 입맛에는 소스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콜라도 한번 마실게요. 아, 근데 콜라 빨대 두 개 꽂아 주셨네. 혼잔데. 아, 다 커플들인데 커플들 사이에서 이거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똑같아. 뒷면도 똑같아요. 안에 근데 약간 오돌뼈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.
안에 근데 뼈들이 있네, 이렇게. 이런 것도 먹을게. 이거 잘 먹방 비디오로서 이거 모르는 것 좀 그렇긴 한데 뭔지 모르는데 무슨 콩죽이 같은 거거든요. 밑에 이렇게 마늘도 있어요, 마늘. 그리고 감자튀김이랑 이런 거 좀 이따 먹을게요. 이거 힘줄이 있네. 힘줄. 원래는 이렇게 칼이랑 다 주워줘요, 여러분들. 저는 이렇게 혼자 와서 그냥 들고 먹는 거고, 원래는 한 4인에서 5인 정도 오셔가지고, 요거 하나 시키셔가지고, 이렇게 해서 막 하면서 이제 즐기는 거예요. 아, 여기 힘줄이 너무 두껍게 있는데, 이거는? 요건 좀 먹기 좀 불편하네, 힘줄이. 워낙 크니까 어쩔 수 없겠죠. 힘줄이 너무 크게 있어. 근데 이렇게 커플들이랑 가족들이랑 이렇게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목장갑 끼고 이렇게 먹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, 당연히 다행히도 지금 라스트 오더가 끝났는데 제 양쪽 자리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, 다행히도. 근데 딴 자리는 다 찼는데 왜 내 양옆에만 없는 걸까. 양 근데 진짜 많다. 슬슬 배불러 오는데요? 그냥 감자튀김. 치즈 뿌려져 있어. 좋아하는 거다, 내가. 아, 요쪽에는 워낙 고기가 크다 보니까 요 사이드 쪽에는 약간 심줄이랑 그런 게 너무 많다. 와, 이게 심줄. 와, 대박. 여러분들, 이거 심줄 이만한 건데, 이거 좀 고기가 원체 큰 부위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좀 칼로 제거해서 드셔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, 심줄 제거했으니까 한번 다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만큼 많네. 와, 한 2kg 넘는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뼈 무게 있으면 뭐 사실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 먹으니까 저 제 기준에선 배불러요. 국거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살이 되게 실해요. 근데 제 기준에서는 이게 5, 6인 먹는 양인데 제가 이 정도 먹으니까
제 기준에서는 이제 배부른 정도 되니까 콜라 약간 땡기네요. 어,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. 이만큼 많이 먹고 어, 콜라 안 땡기는 것도 이상해. 여기 또 뭐야? 왜 이렇게 큰 뼈가 하나 있지? 이거 뭐 완전 발골 작업하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네. 워낙 크다 보니까. 와. 여기도 여러분들 보니까 완전 대형 뼈가 하나 있어요. 근데 워낙 이게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. 뭐 가공해서 만들어서 순살만 이렇게 붙여서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. 진짜 리얼로 있는 고기로 만드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. 어, 이제 한 대가 세 개밖에 안 남았네.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지금 솔직한 심경 말씀드릴게요. 요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 먹으니까 솔직히 약간 물려요. 예.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커플들이고 그러니까 제 솔직한 심경은 아 나도 누군가랑 함께 와서 내가 한 이 정도 먹고 어 여자친구가 한 이 뼈 한 세 대 정도 먹고 그랬으면은 다 좋았을 것 같은데 혼자라서 아 크리스마스 타는 거야? 아우 정신 차려 형사봐. 자 저는 아무튼 혼자니까 끝까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와 여기는 이제 겉에 있는 요거고 나머지는 다 그거네 뼈네. 아 여러분들 여기는 너무 끝에 부분은 질긴 살인 것 같아서 너무 배도 부르고 해서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 살 벌러내는 부분이거든요. 같이 먹었어야 됐네. 같이 먹으니까 좀 더 괜찮은 것 같아. 막 고기만 뜯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먹으니까 좀 아쉬웠네요, 여러분들. 자, 요즘에 핫한 서가인쿡 자이언트 폭립 풀 버전 69,000원짜리 한번 먹어봤는데요.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배불러요 진짜로. 저 촬영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아까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대세대 남았을 때 와 이걸 어떻게 먹지 할 정도로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5인에서 6인이라 그러더라고요. 저는 아예 뭐가 이거 5인에서 6인이지 그랬는데 5인에서 6인에다가 여기 뭐 파스타랑 뭐 밥이랑 이런 거 하나 더 해서 먹으면 진짜 그냥 연말에 어 모임 해가지고 이렇게 탁 먹고 어, 음료도 즐기면 사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도 69,000원이면
모르겠다. 제가 양식 가격은 양식을 솔직히 먹으러 다닐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요. 가격은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. 제 느낌에는 뭐 몰라요. 양식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. 녹화는 여기까지 뿅. 감사합니다.